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배우 노정희 씨, 안지혜 씨입니다. 선수 입장. 노정희 씨, 안지혜 씨, 어서 오세요. 한 분씩 보이는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야에서 특수부대 소속 중사 이은호 역할을 맡은 안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노정희입니다. 두 분 다 너무 반갑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시죠? 네. 너무 저도 같이 긴장이 되네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두 분 다? 아, 너무 좋고. 네. 언니 일하는, 은비 언니 일하는 데 와서 더 좀 뜻깊은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감동이에요. 저랑 정희는 진짜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네, 네. 정희 씨가 또 오자마자 또 꽃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아, 정희 씨 꽃 너무 예뻐요. 네. 어? 네. 아, 지혜 씨랑은 또 제가 초면이죠. 네, 초면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내일 모레 또 황야로 또 이렇게 만나볼 예정인데. 네. 오늘과 좀 다른 모습이겠죠, 당연히 그때는? 많이 다를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두 분이 또 같이 작품을 하셨는데 땡플릭스에서 내일 모레 1월 26일에 공개되는 영화고요. 제목이 황야인데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언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야는 폐허가 된 세상에 오직 힘이 지배하는 무법천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네,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이고요. 1월 26일에 넷플릭스를, 네, 통해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각자 또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네, 폐허 속에서 이제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가면서 할머니를 좀,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소녀입니다. 소녀 한순아 역을 맡았습니다. 순아 역할. 네. 지혜 씨는요? 제가 맡은 이윤호라는 역할은, 네, 특수부대 소속 중사로서, 네, 책임감이 강하고 또 사명감이 투철하고 이타적이고 또 책임감이 강한 인물입니다. 네. 특수부대 소속이면 액션 씬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씬들도 많이 찍으셨겠네요. 네, 액션 씬이 많았죠. 네. 엄청 날라다녔어요. 그럼 막 스쿨, 액션 스쿨 이런 데도 다니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신 건가요? 네, 캐스팅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 네, 바로 훈련을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배우분들은, 네, 마동석 선배님이랑 이희준 선배님, 그리고 이준영 배우님. 이렇게 장영남 선배님도, 네, 나오시고요. 정말 다양하고. 그러네요. 최고인 배우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진짜 대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작품이네요. 맞아요. 네, 또 정희 씨가 이번 작품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이분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분이 누구시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마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네, 모든 작품들을 다 챙겨볼 정도로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한다는 소식 듣자마자 진짜 좋아서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진짜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면 같이 또 하게 된다는 소식 들었을 때 너무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마 선배님이 궁금합니다. 마 선배님은, 네, 일단 엄청 덩치가 크시거든요. 큰 덩치에 비해서 정말 사랑스러우시고,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시고 후배들한테 엄청 진심이시잖아요. 네. 그거를 좀 제가 그 후배 사랑을 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연기에 대해서 좀 얘기도 많이 듣고 싶어서, 네, 직접 뵙고 좀 연기를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 선배님들께서 진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같이 작품을 또 찍으면서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선배님께서, 네, 저는 이렇게 큰 작품이 사실 처음이어서, 네,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현장에서 항상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액션을 끝내고 나면 잘했다, 멋지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도, 네, 되게
불안해하거나 네. 걱정해하는 부분들을 좀 미리 먼저 알아채주시고 얘기를 꺼내주신다거나 오. 좀 다양한 의견도 제시해주신다거나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다 되게 좋았고 네. 그냥 평소에 뭐 추운 것도 네. 먹는 것도 그런 세심한 부분을 봐주시고 네.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정희 씨가 순아 네. 역할을 맡으려고 상상력이나 표정에 엄청 신경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평소에 네. 상상력이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니라서 T예요? 아 T는 아니고 네. S인데 아 S S인데 좀 네. 상상을 좀 겪어보지 못했는데도 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 좀 아, 생각을 하느라 그러네요.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상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거죠? 네. MBTI가 뭐예요? 저 ISFJ입니다. ISFJ. 네. 오, 지혜 씨는요? 저는 ISTP요. ISTP. 네. T가 여기 있어. ST. 아, 두 분 다 S시네요. 네, 네 맞아요.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정희 씨는 진짜 웃는 상이라 또 표정 연기 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진짜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작품을 하면서. 그냥 좀 그래서 네. 웃는 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렇네요, 그거 좋네요. 이때가 더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편하게. 차라리 뭔가 좀 더 솔직하고 편한 네.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지혜 씨는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분이 네. 진짜 어땠는지 궁금해요. 황야가 제작된다는 소식을 이미 기사로 봤었어요. 네. 그래서 최강의 액션 거장 두 분이 함께하는 영화에 네. 내가 함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상상을 하면서 아쉬워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네.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네. 그리고 또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꿈만 같은 소식이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의 일처럼 부러워하면서 기사를 읽어 내려왔었는데 네. 아 정말 간절히 바라던 꿈이 소원이 이루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기사를 접하고 네. 그리고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예요? 네.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만큼 준비가 됐으니까 또 이렇게 캐스팅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맞아요. 완벽하기 때문에. 아, 그니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디션 분위기는 또 어땠나요? 분위기는 네. 정말 좋았는데 네. 긴장을 정말 많이 해서 아 이거 기대를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뭔가 큰 실수는 없이 그냥 준비했던 건 다 보여주고 다, 네, 오셨군요. 다 했죠. 다 보여드렸죠. 아니요, 근데 준비를 정말 많이 했으니까 다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닐까도 싶어요. 그렇죠. 네. 부탁하는 것도 바로바로 네. 바로 나올 수 있고 얘기하는 게 되니까. 그럼 막 자유 연기 이런 것도 했어요? 네, 자유 연기도 하고 또 지정 대본도 하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또 특수부대원 역할이라 액션씬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하루에 5km씩 달리면서 체력을 또 키우셨어요. 네. 제가 특수부대원으로서 네. 납득할 만한 액션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싸워야 하는 상대들이 다 저보다 피지컬이 막 크고 네. 힘이 세신 분들이어서 네. 힘과 스피드로 압도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5km씩 달리면서 체력을 키우고 네, 액션팀과 또 훈련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서 힘을 키우고 또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네. 그리고 마동석 선배님께서 액션을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준영이도 액션을 정말 잘하는데 네. 그 두 분의 액션의 밸런스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체대 출신이시라고요? 네. 어떤 거를 그러면 좀 전공으로 하셨어요? 기계체조. 와. 몸도 엄청 유연하시겠네요. 그 체력 너무 좋으실 것 네. 같은데요? 진짜 좋으세요. 진짜요? 근데 액션에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자신이 있었던 거는 네. 체력 하나였어요. 아. 저는 겁이 정말 많고 네. 또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정말 무서워하고 네. 그래서 진짜 그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또 그 동작을 배우면 그 동작 배운 동작을 이렇게 찍어 와서 네. 집에 와서 이제 계속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또 외우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액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노정희 씨, 안지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정희 씨의 신청곡이죠. 스테이시의 So What인데 이 노래 골라주신 노래가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있는 시은이가 있는 네. 스테이시의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So What에 이제 가사를 듣다가 네. 공연장에서 제가 혼자 울었었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듣는 분들도 가사 들으시면서 좀 오늘 하루를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신청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테이시의 So What 듣고 돌아올게요. 정희 씨의 신청곡이죠. 스테이시의 So What 듣고 왔습니다. 양혜진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지혜배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황야 꼭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882 하나님의 사연 정희 씨가 읽어주세요. 와, 영세 노정희 배우라니. 퇴근길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희 배우와 함께 일한 스텝입니다. 항상 힘든 우와. 촬영 현장에서도 스태프들 먼저 챙기던 배려왕 미소천사였는데 너무 반갑네요. 황야도 꼭 볼게요. 와. 화이팅! 와. 그 미남이 여기서 이렇게 사연으로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오, 너무 제가 좋아하던 네. 스태프분들이실 것 같아서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 또 이렇게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또 역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또 정희가 이렇게 사연도 그러니까요. 또 왔네요. 진짜 감동이에요. 현장에서도 진짜 네. 많이 챙겨줘요. 아~ 그러니까 정희가 진짜 어린데 네. 그렇게 느낌이 어린 느낌이 안 나고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요. 있다 보면은 그냥 친구랑 얘기하는 네, 것 같은 진짜로. 느낌이 들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또 이번 작품 황야 배경이 폐허가 된 세상입니다. 또 S신데 상상해본 적 있는지도 궁금해요. 또 N과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상상이 됐었나요? 레퍼런스를 좀 많이 찾아보셨겠죠? 두 분 다? 아, 그 세계의 이렇게 종말을 다룬 영화라든지 네. 그러니까 전쟁 영화라든지 네. 영화들을 많이 찾아봤고 또 관련된 이미지들을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몰입하는 것도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막상 딱 현장에 들어가면 그래도 몰입이 확 되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카메라가 돌아가면 네. 몰입은 되는데 몰입이 되기까지 그래도 선배님과 좀 감독님들 합도 맞추고 이래야 네. 되는 거죠. 아, 여기 이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아, 그럼 상황을 또 설명해 네. 주시고. 선생님, 이런 촬영도 했었나요? 그럼 혹시 여기 뒤에 이제 초록 색깔 배경에서 이제 크로마키에서 이제 촬영하면 사실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거기서 막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면 몰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땐 어떻게 몰입해요? 그래도 모든 게 크로마키인 적은 없고 네. 세트장에 모든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세트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제 크로마키를 네. 절반 세트장을 절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절반은 세트장이지만 네. 절반 위는 다 초록색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는데 네. 아무래도 예고편에 나오는 저기 악어 네, 모양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저게 빗자루로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오, 다들. 진짜요? 네, 저런 것들은 다 빗자루와 꼬챙이로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대박이다. 아무래도 언니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보다는 준영이가 악어랑 싸워서 악어를 네. 잡았기 때문에 빗자루랑 싸운 거잖아요. 네, 거기 이제 이준영 배우가 지환 역할로 이제 나오는데요. 네. 첫 등장에 이제 악어와 신나게 싸우다가 네. 악어한테 위협을 당하는데 네. 마동석 선배님께서 구해주시거든요. 네, 그 악어가 그 빗자루 악어입니다. 네.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와, 좋습니다. 그럼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폐허가 됐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니야. 폐허가 됐다면 네. 저는 그 마동석 선배님께서 맡으신 남산 그리고 네. 또 준영이가 맡은 그 지환 네. 역할 같이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고 사냥을 하면서 좀 살아가지 않을까. 일단 식량을 먼저 네. 확보하는 방법. 네.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또 이제 살려면 그래야겠죠. 정희 씨는요? 멍하니 들어가 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냥 황야에 나오는 역할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오, 똑같아요. 네. 그러네요. 약간 이게 현실일지 꿈일지. 네, 조금 깨달은 뒤에 나중에 찬찬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세상에 꼭 챙기고 싶은 아이템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 챙기실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요? 네, 꼭 세 가지만 챙겨야 해요. 물. 물. 폐허가 됐다. 칼. 칼. 라이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세 가지요. 네. 또 다른 건요? 세 가지 물어보면 이제 각각 세 가지. 아, 각각 세 가지. 각각 세 가지. 각각 세 가지. 꼭 챙기고 싶은 아이템. 아이템이 물. 라이터. 활. 활 챙길 수 있을까? 활. 수건? 수건. 수건이요? 좀 닦아. 살아야 돼. 잠시만요. 지금 닦을 시간이 없어요. 아. 네. 그렇겠다. 지금 잎사귀로 닦아야 되는데. 아. 네. 잎사귀로? 굉장히 또 청결하시네요. 씨가. 굉장히 깔끔하신 거에 이렇게 또 여기서 티가 납니다. 수건을 꼭 챙겨야죠. 영화에 항상 네. 우리 꼬질꼬질하게 있어서. 그럼 역으로 은비 언니가. 아, 저요? 저도 일단 물 챙길 것 같고, 네. 물이랑. 사실 사냥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죽을까봐. 그래서 칼은 일단 포기할 것 같고, 물이랑 일단 식량, 통조림 이런 거 챙길 것 같고요. 먹을 거. 네, 먹을 거. 아, 그러면 저는 칼로 싸우긴 조금 어려우니까 총을. 네. 총으로 완전 칵 쏴버려가지고. 네. 제일 세네요. 네, 총으로 다 이게 칵칵칵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물 통조림 총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영화 황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노정일씨 안재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정희 씨, 안지혜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2부 끝곡으로 지혜 씨의 신청곡 카더가든의 밤새 들을 건데 신청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더가든의 노래를 워낙 좋아하는데 네.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추천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까비분들 듣고 오늘 하루 또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카더가든의 밤새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영화 황야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노정희씨 안지혜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550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정희씨가 읽어주세요. 눈물 날 것 같은데. 아. 이모 사랑해 그리고 이모 화이팅 하고 지아 조카라고 했죠. 네, 우리 정희씨 조카가 7살이래요 근데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귀엽게 본인 이름도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지아라고 또 옆에 써줬는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네. 이모 뭐해?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네. 카톡이. 네. 근데 제가 이모 일하고 올게 네. 갔다 오면 아마 지아 잘 거야 네. 이랬더니 지아가 볼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줬구나. 네. 진짜 감동. 요즘 귀여워 누르고 있어요. 카메라 보고 지아한테 한마디 짧게 부탁드려요. 지아야 이모 따라서 TV에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모는 지아가 하고 싶다는 거 다 응원하고 평생 이모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테니까 이모도 지아 많이 사랑해.
진짜 감동이에요. 우리 지아 씨도 TV는 아니지만 라디오에 사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난 또 이런 줄 알았어. 어, 지아야, 지아가 하고 싶은 건 적당히 하는 거 아니면 생각해 볼게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 지원해 준다 해서 좀 감동이네요. 그럼요. 제 조카인데. 너무 든든한데요. 어, 내가 정희 씨 조카 되고 싶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지혜 씨, 또 많은 분들이 액션 씬을 네. 기대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무술 감독님이라고. 네, 네. 네. 원래 무술 감독 출신 감독님이시죠. 네, 네, 네. 또 한국에선 보기 힘든 액션이라고 하는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어떤 뭐 이렇게 날아다니나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황야에 난이도 높은 액션이 많이 나와요. 네, 아 그래요? 네,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건물에서 건물 점프하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느낌이지? 살짝 설명 가능할까요? 어, 1대1로 싸우는 장면도 있는데 네. 많은 무리를 상대로 싸우는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이제 극적인 긴장감과 리얼한 액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롱테이크 촬영으로 길게 아. 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그 황야에서 막 총도 쓰고 활도 쓰고 막 다 쓰는 거죠, 무기를? 몸을 써서 이제 액션을 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아마 보시면은 그 황야가 다른 영화랑 좀 다르구나라고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감독님이 또 무술 감독 출신이시면 디렉팅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는 정말 신기했던 점이 마음은 다 해내고 싶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해내고 네, 싶은데 네. 현장에서는 좀 마음과 달리 좀 버벅대기도 하고 이제 멈칫거리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감독님이 오셔서 이렇게 팁을 알려주세요. 오. 그러면 신기하게 그 순간에 그냥 해결이 돼서 오. 동작이 너무 매끄럽게 잘 되고 아. 마법 같은 아. 순간이었는데 그냥 감독님만 믿고 가면 되겠구나 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디렉팅 진짜 좋았나 네, 보구나. 네. 오, 마법 디렉팅이네요. 네, 마법 디렉팅. 네. 진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진짜 궁금합니다. 네, 자신감도 함께 그냥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시니까. 그럼 만나 뵙고 싶은 어떻게 만나 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 내일 전야 시사회를 하는데 아, 네. 여기 근처에서 하니까. 아, 네. 네, 와주세요. 아, 안타깝게도 영수가 껴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아. 네. 아이고, 네. 또 3부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이번 영화 황야가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법.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방법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꼭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친구에게 쓰기 좋은 사회생활 꿀팁도 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 패션에 관심이 많으셔서 칭찬을 엄청 해드려요. 아내가 화낼 것 같으면 미리 떡볶이를 시켜놔요 등등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두 분 얘기도 일단 들어볼게요. 연기를 일찍부터 시작하셨는데 정희 씨는 몇 살 때 사회생활을 그럼 시작하신 거죠? 어, 처음으로 연예계 일을 한 거는 네. 8살이고요. 그리고 연기를 한 거는 10살이에요. 아, 지아 씨도 근데 곧 준비하시긴 하셔야겠다. 아, 네. 네. 몇 살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우리 지아는 네. 친구들이랑 더 많이 놀고 아~ 하고 싶은 거 다 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찐 이모네요. 네. 네. 그럼 지혜 씨는 몇 살 때 시작하셨나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어, 일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20살 초중반에 시작하신 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나만의 사회생활 꿀팁 있나요? 꿀팁? 네. 제가 예전에 그 지하철역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네. 했었는데 네. 그 아침 시간에 정말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네. 출근 시간에. 그러면은 친절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네. 이제 가끔 네. 이제 반말로 이제 주문하시거나 네. 또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어, 분들이 네.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더 빠르게 정확하게 아. 응대를 했었던 오, 것 같아요. 오, 네. 뭔가 다 조금 참았던 거죠, 그러면? 그냥 힘든 부분들도. 참진 않았지만 그런, 응대를 열심히 했다. 네, 응대를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네.
친절하게 너무 맛있어요, 수고 뭐 많으세요 이런 네. 또 손님이 오시면 그런 걸로 또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응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럼 정희 씨는요? 정희 씨는 뭔가 사회생활 꿀팁 같은 거 있었나요? 사회생활 꿀팁이요? 네. 저는 저도 그냥 이제 뭐 좀 다 웃는 얼굴로 네. 그냥 하고 지나가면 사실은 금방 잊혀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괜찮았었는데 네. 좀 가장 좋았던 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기. 좀 특히 좋죠.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은 네. 흘리고 네. 제가 도움이 될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하죠. 네. 네.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또 하니까 맞습니다. 한기로 빨리 흘리는 방법도 또 중요한 방법이긴 합니다. 네. 또 보통 둘로 다니는데 나보다 연장자랑 잘 맞는지 동생들이랑 잘 맞는지도 궁금해요. 두 분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연장자랑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이랑 작업을 하면서 네. 동생들이랑도 잘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촬영을 하면서 또 느끼신 거예요? 정희 씨는요? 저는 지금 친한 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항상 연장자랑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네, 좀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래들보다 언니 오빠들과 좀 더 편했던 네. 것. 그러면 또 첫인상도 궁금해요. 처음은 또 이 작품이 아니라 그 전 작품에서 또 만났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 만난 첫인상 궁금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네. 12년? 네, 12년도였었는데요. 네. 맞이라는 작품에서 그때도 좀 꼬질꼬질한 상태로 산 속에서 어둡게 만났었기 네. 때문에 그때 좀 저도 어린 나이지만 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네. 이 생각을 하면서 언니를 네.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10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때 어땠어요? 정희는 이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 너무 그때 당시에도 예뻤고 네. 정말 귀여웠었는데 네. 저는 이제 첫 데뷔작이어서 막 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어린 꼬마 친구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울면 산 속에서 울면서 막 네. 그 엄마가 이제 아프셨는데 네. 아픈 엄마를 위해서 이제 막 뱀을 잡는 네. 그런 신이었어요. 맞아요. 네, 울면서 막 하는데 진짜 넋놓고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는 신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리는 씬을 찍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눈물 연기요? 네. 그때 그냥 이제 엄마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그랬어. 그냥 그거에 빠져드는 어머머머머 네.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저 이쁜 눈에서 어떻게 눈물이 저렇게 툭툭 떨어져. 나중에 그 지아씨한테 꿀팁으로 조금 드리면 되겠네요. 안 되는데. 김형숙님의 사연 지혜씨가 읽어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없던 애교라도 보여줘서 친오빠한테 얻어먹어요. 키키. 정말 살아남기 힘들죠. 땡플릭스 매달 보는 OTT라서 모레 나오면 바로 볼게요. 재미있겠다. 기대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까비 여러분들의 내가 살아남는 법 받아볼게요.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드릴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저희는 샘 라이더의 타이니 라이엇인데 지혜 씨의 신청곡이죠. 네. 이 곡을 신청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노래 듣고 있으면 되게 열정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노래여서 네. 집에서도 이렇게 틀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힘 받는 노래인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는 샘 라이더의 타이니 라이엇 듣고 올게요. 샘 라이더의 타이니 라이엇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가 살아남는 법 한 권씩 번갈아가면서 소개해볼게요. 902 하나님의 사연 정희씨가 읽어주세요. 네, 여자친구가 야근하다 이제 퇴근하는데 매번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보고 싶네요. 안전운전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주경아, 사랑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살아남는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현명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면 또 이거 사연은 또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감동받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당연히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연으로 또 감동을 주는 방법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하재훈님의 사연 지혜씨가 읽어주세요. 저희 와이프는 요리에 진심인 편이라 와이프가 요리해준 음식을 아주 맛있다며 리액션을 크게 해줘요. 그렇게 해주면 매일매일 맛있는 요리를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와이프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요. 오! 근데 이 리액션이 더 중요하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두 분 혹시 리액션 잘하시나요? 어, 저 엄청 열심히 해요. 아, 진짜요? 네. 맞죠? 아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막 아, 진짜 맛있다. 어, 잠시만, 입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 빼고 입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 씨는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주변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뭔가 리액션 하셔도 네. 차분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많이 하는데. 아, 진짜요? 그런가 봐요. 맞아요. 뭔가 지혜 씨랑 말하게 되면 혹시 요리는 잘하세요? 아, 이렇게 아니에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차분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두 분의 텐션에 제가 조금 더 시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 까비분들이 두 분이 생각보다 많이 차분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분 또 요리는 잘하세요? 전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 그래요? 네, 좋아해서. 저는 저희 어머니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음식 하실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좀 옆에 있으면 걸리적거린다고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틈틈이 배우고 싶은 음식들은 배워서 좀 활용해서 친구들이랑 먹거나 좋다. 네, 친구들 사이에선 제가 요리사로 통하는 것 같아요. 오! 요리사 아니에요? 놀이사? 놀이사입니다. 네. 놀이사. 오, 대박. 저도 나중에 맛있는 거 해줘요. 네, 언니 집 가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 저는 한식 종류는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혜 씨는요? 저는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네. 제가 이제 만들어 먹는 요리는 제가 이제 하는데 맛은 이렇게 보장할 수 없다. 하긴 하는데 맛은 보장할, 수 보장할 수 없다.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예요? 제가 최근은 아니고 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빵을 에어프라이어로 이제 만들어 먹는 거에 빠져서 항상 한창 이제 오트밀 건강한 빵을 만들어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맛있는 거예요. 만들어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오트밀 넣고 뭐 바나나 넣고 우유 넣고 갈아가지고 너무 간편한데 맛은 또 있고 그래서 빵 먹고 싶을 때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네. 아, 되게 건강식으로 드시네요. 네. 좋습니다. 1206님께서 사연 보내셨는데요. 사회생활하면서 울고 싶거나 너무 답답할 때 전에 봤던 드라마나 영화 엄청 슬픈 장면을 다시 봐요. 뭔가 어떻게든 눈물을 쏟고 나면 후련하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네. 네. 감사해요. 저도요. 네. 두 분은 혹시 울고 싶거나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저도요. 비슷해요? 저는 무작정 일단 이어폰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뜁니다. 답답할 때 노래 들으면서. 네. 그럼 더 힘들지 않아요? 몸이 힘들어야 머릿속이 조금은 다른 생각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황야를 보고 나면 근데 어떤 감정이 될까요? 그러면 정말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을 봤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고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속이 후련하고 또 이런 느낌 받겠네요. 네, 그리고 편하게 웃으실 수 있는 장면들도 포함들도 되어 보니까 좀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시고 나오셔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황현은 어떨 때 보기 좋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정말 아무 상황에서 다 보셔도 돼요. 언제든지요. 퇴근하고 그냥 좀 이제 좀 쉬어볼까? 뭐 영화 한 편 볼까 하면서 이제 황야를 보셔도 되고. 그럼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봐도 돼요? 그럼요. 아주 속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영화죠. 그럼 배고플 때 봐도 되고요? 그럼요. 그럼 반려견이랑 혹시 싸우고도 봐도 돼요? 어느 상황에서든 보셔도 됩니다. 반려견이 혹시 손가락 물었을 때 봐도 되나요? 반려견이랑 같이. 같이 보세요. 그럼 화해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 방금 그냥 화해할 수 있나요?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그 발을 잡고 이제 악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봐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4128님의 사연인데요. 정희 씨가 읽어주세요. 설이 가까워지니 더더욱 생각이 나는데요. 언제건 무슨 선물이건 받으면 꼭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멘트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해요. 받은 후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좀 이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누구나 다요. 오, 당연히 또 선물이니까 감사 멘트는 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또 안 해주는 것보단 또 해주는 게 더 좋고. 네. 그리고 또 선물을 받았을 때 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고마워 한마디면 또 상대방의 마음도 녹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번 추석 선물로 뭐 받고 싶으세요? 추석이요? 네. 아, 설날이요. 아, 설날이요. 좋아. 저는 네. 황야를 봐주시면 되게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황야까지. 그럼 정희 씨 진짜 갖고 싶은 선물 말할지 아니면 황야 말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네. 전 돈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황야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언니가 해주셨으니까 저는 네. 돈과 떡국을 하겠습니다. 아, 돈과 떡국 좋습니다. 일단 지아 씨가 그러면 또 세뱃돈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새해라고. 새해라고 돈 영돈 달라고 하면 이제 7살이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하는 가능합니다. 네. 상관없어요. 이제 또 지하가 조금 있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좀 두둑히 줘야죠. 아, 그거는 그때 네. 가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화 황야의 주인공 배우 노정희 씨, 안지혜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좀 힐링되는 시간이었고 사실 황야를 홍보하러 왔지만 제가 놀다가는 그냥 그런 느낌이고 너무 편하게 해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하루 진짜 감사해요. 진짜 고마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황야 내일 모레 또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까비분들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모레죠, 26일에 공개되는 영화 황야 대박나시길 영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정희씨의 신청곡이죠, 이수연의 가리워진 길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땐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돼줘. 에러, 에러, 에러.